자, 다음 부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So, after we toured Madrid, we went to Sevilla. 자, 마드리드 첫 번째 관광지 Madrid, 스페인 안에 있는 Madrid 끝내고 세비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세비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겠죠. 뭐 어디를 갔고, 뭘 봤고, 뭘 했고,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1번. While we walk around the city, okay, 우리가 도시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던 동안, we saw, 봤는데, 우리가 many historic buildings, 많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을 봤다. 자, 세비야에 대한 정보 첫 번째, 세비야에는 많은 역사적 건물들이 있다. 자, 그 중에서도 we visited, 우리 방문했는데, a flamenco museum, 플라멩코 박물관을 방문했고, 자, 우리 플라멩코, 우리에게는 생소한 거죠. 플라멩코 박물관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And we watched a flamenco dance. 그리고 우리는 플라멩코 댄스 춤을 봤다. 자, 플라멩코 뮤지엄에 가면 플라멩코 댄스를 볼수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고요. A woman in a red dress가 was dancing, 춤을 추고 있었는 중이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한 여성분이 플라멩코를 추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with wonderful movements, 멋진 동작들로 플라멩코 댄스에 멋진 동작들이 있는 모양이죠. 춤을 추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첫 방문지인 플라멩코 뮤지엄 내용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for dinner we ate 파에야라고 발음하는 모양이네요. We ate 파에야. 저녁 식사로서 우리는 파에야를 먹었다. 파에야 is a traditional Spanish dish with rice, vegetables, meat and seafood. 파에야에 대한 소개네요. 파에야는 전통 스페인 음식인데 쌀, 채소, 육류, 그리고 해산물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스페인 전통 음식이다. 자, 소개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었을 때 느낌. It tasted like fried rice in Korea. 그것은 뭐 같은 맛이 났다. 볶음밥 같은 맛이 났다. 한국의 볶음밥 같은 맛이 났다. 계속해서 파에야에 대한 얘기 계속하네요. 파에야 was so delicious. 파에야가 엄청 맛있었다. That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We all enjoyed it. 우리 모두 파에야를 즐겼다.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인 바르셀로나 나오니까 장소 바뀌었죠. 그래서 요렇게 묶일 수 있겠습니다. Okay, 10번 또는 11번부터 17번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장소의 지점에 형광펜이 칠해질까요? 그렇습니다. While we walked, so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떤 문법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걸어서 산책 돌아다니다라는 표현, walk around, 뭐 전치사 빈칸 문제. 그다음에 히스토릭하고 히스토리컬이 뭐가 다른지 얘기했습니다. We saw many historic buildings. 오케이, 그래서 세비야의 어떤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특징을 쭉 정리하세요. 세비야의 특징을 쭉 정리해서 써보세요. 그다음에 또 바르셀로나의 특징을 쭉 정리해보세요. 할때 각각. 뭐 세비야에서 한 일을 뭐 마드리드에서 했다고 혹시 써 있는 말인지 이런 것도 헷갈리게 돼 있을 때, 야 축구 본거 어디야 마드리드지 이런 것들 정리 딱 돼야 되겠죠 이 본문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 11번 문장에서 보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nd라는 접속사가 또 있죠. 여기에 while이 있으니까 walked가 이렇게 생 while이 있으니까가 아니고 while이 있는데 여기에 시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어떤 문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while하고 and하고 똑같은
똑같진 않지만 뭐 접속사는 똑같죠. 일단 뭐 while은 종속 접속사고 and는 등위 접속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접속사는 접속사죠. 그래서 visit 뒤의 형태, watch 뒤의 형태 주의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 13번 문장. 이렇게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 부분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형태에 대한 얘기 하겠죠. 여러분들 저랑 같이 수업했으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a woman in a red dress was dancing. 뭐이 시제를 보고 중1 때 무슨 시제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 빈칸 문제와 함께 위세 세 가지 중에서 뭐냐라는 거. movement라는 단어, 어휘 파트에서 살펴봤던 movement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wonderful, 뭐 동의어, 반의어, 뭐쭉 유의어 비슷한 뜻, 같은 뜻, 반대 뜻 어휘 좀 학습하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배운 문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빈칸 문제, 저녁 식사로서 for dinner we ate paella. 자, 저녁 식사 파에야 먹었으니까 그 다음 쭉 이어질 내용은 파에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먹었던 건 시제는 과거죠. 근데 다음 문장을 보면 시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파에야에 대한 팩트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시제 주의해 주시고 이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고요. 윗이 또 나오고 있죠. 전치사 빈칸 문제에서 바로 위에도 with wonderful movements가 있었는데 여기도 with rice, vegetables, meat and seafood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순주의 문법 보이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lik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6번 문제에서 지금 16번 문장에서 표현한 이 글쓴 친구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와 같은 맛이 났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맛있었다, 좋은 맛이 났다, 맛있는 맛이 났다 이런 표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고요. 그것은 맛있었습니다, 좋은 맛이 났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고요. 원래 문장과 우리가 표현한 문장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delicious한 맛이 났었다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케이. 계속해서 17번 문장도 빠에야에 대한 얘기. 빠에야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했네요. 그렇죠. 세 문장이나 빠에야 관련된 문장이네요. 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보이고 있습니다. It was so delicious that we all enjoyed it. 우리 모든 것을 즐겼다 하고, 그 다음에 In Barcelona we took a tour of Park Güell and Sagrada Familia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덩어리, 한 호흡으로 볼수 있는 덩어리. 자, 현칠한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le하고 worked의 형태, so의 형태. 그래서 여기다가 접속사라고 쓰고, 그 다음에 while we walked around the city는 전체적으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ile부터 시작해서 city까지를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하죠. 시간 부사절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see many historic buildings? 언제 많은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았니? 도시를 걸어서 산책하는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while은 as로 바꿔 쓸수 있다. As we walked around the city, while we walked around the city이고요. 이때 사용된 as를 보고 reason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로서라는 방식, manner도 아니고요. time의 as라고 했습니다. As는 when이나 while 대신 쓰일 수도 있고 because나 since와 함께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reason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 am as tall as you 할때 as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의 방식, 방법, manner의 as. 그래서 time의 as의 세 가지 종류, when이나 while 대신 사용된 time의 as가 있었고요.
because나 since와 함께 reason, 이유, 원인,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reason의 as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로서라는 방식, manner 하면 뭐 예의, manners 하면 뭐 예의 이런 뜻인데, manner 하면 방법, 방식이란 뜻입니다. manner의 as 총세 가지가 있다. 이 우리말 뜻은 매너로서의 매너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as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I am as tall as you 할때 as 총세 가지 as가 있고 지금 as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walked의 형태, saw의 형태, 과거에 산책했을 때 과거에 바뀌었죠. 과거에 산책했는데 보는 건 지금 본다. 뭐 이딴 식으로 동사가 형태가 되어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이런 것들 시제 일치라는 문법이고요. 이렇게 workaround라는 수거를 외워두시면 여기에 빈칸 돼 있을 때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가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istorical의 뜻은 역사의란, 그냥 단순히 역사의란 뜻이라 했고요. historic은, 자, 이 historical하고 historic을 자꾸 왜 비교하냐 하면 둘다 형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둘다 형용사인데, 근데 important의 의미까지 포함된 게 historic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이란 뜻이고요. 그냥 historical은 역사의란 가치 중립적이고요. 얘는 가치가 포함된 거죠. 중요성과 역사성을 모두 표현하는 게 historic이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을 보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장. 마찬가지 문법입니다. 접속사 and 여기에 생략된 게 we니까 우리가 과거에 방문했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봤다겠죠. 과거에 방문했을 때 과거에 봤겠죠. 우리는 플라멩코 뮤지엄을 여기에 did고 여기에 did 접속사 문법에 전체적으로 늘 신경 써야 할 시제 일치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3번 with부터 할까요? 자, 전체 문장의 뜻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한 여성분이 플라멩코 춤을 추고 있는 중이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플라멩코 추고 있었다? 환상적인 움직임을 사용하여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환상적인 움직임들을 wonderful movements를 사용해서 플라멩코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뭐뭐와 함께도 아니고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아니고요. 여기서 뜻은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도구의 전치사 위시죠. 예, 우리말스럽게 하면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플라멩코를 추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되겠지요. How did she, how was she dancing?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was she dancing the flamenco? She was dancing the flamenco with wonderful movements.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자, wonderful 바꿔 쓸수 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ED형은 하나도 안될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들게 만드는 움직임이니까 ING형들이 같은 단어들에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 엄지척 amazing이 있죠. Amazing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wesome 이런 것도 있습니다. Awesome movements, amazing movements. 그래도 뭐 fantastic, good, great, nice 이런 것들 비슷한 뜻으로 사용될 수 있죠. 어쨌든 ED형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반대말로는 뭐가 있냐? 반대말 뭐 일단 기본적으로 bad의 의미를 깔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알아줬으면 하는 어휘가 하나 있는데, awfu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wful 하면 끔찍한, 뭐, terribl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어휘들, bad, awful, terrible, amazing, awesome, wonderful, fantastic, nice movement. 어휘들 슬슬 확장해 두셔야 되고요. with wonderful movements.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플라멩코를 추고 있는 중이었었다가 되는 거고요. 자, was dancing의 형태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밑에 과거 진행형이겠죠.
여기에 is 같은 거 있으면 이상해지겠죠. 글의 내용이 갑자기 fact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일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인데 그 중에 과거 시제 중에서 과거 진행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A woman in a red dress의 뜻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한 여자죠. 자, 그래서 여기 생략된 것은 일단 얘 쳐다보고 후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 쳐다보고 또 얘도 쳐다보고 안만 길어봤자 해보고 was가 생략됐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문법이 이거 어디 갔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문법의 제목은 뭡니까? 바로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A woman who was in a red dress가 생략, 이게 생략된 거고 빨간 드레스 속에 있었던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한 여성분이 뭐 이 후는 대수로 교체는 가능하다. 주격이기 때문에 후문 안 된다. A woman that was in a red dress.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입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하고 싶으면 A woman who 뭐 입다의 과거형 were. were를 썼으면 in은 빠져야 되겠죠. A woman who wore a red dress was dancing.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치사 in은 빈칸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는 할 때 전치사 in이 가장 전치사 중에는 가장 잘 어울리겠죠. A woman in a red dress. 자, 플라멩코 출 때 빨간 드레스를 입는다는 것도 어떤 문화적인 정보니까 파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으면 일단은 플라멩코는 아니겠죠. 빨간 드레스를 입고 춤추고 있으면 플라멩코일 수도 있겠죠. 플라멩코 춤의 특징 중에 하나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다. 입고 춘다. 이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연달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with도 자꾸 나오고 있고 with, 뭐 in, for 이런 전치사들이 자꾸 눈에 밟히죠. around 뭐 이런 것들. 저녁 식사로서 우리는 빠야를 먹었다. 뭐 특별히 문법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 문장. 자, it is a traditional Spanish dish. 갑자기 시제가 뭐로 바뀌었고 이런 걸 보고 present fact라 그러죠. present fact, present 선물 말고 현재란 뜻이 있죠. 현재의 사실, 어떤 빠야에 대한 information, 정보를 주고 있죠. 현재에도 유효한 정보, 사실이죠. 현재에도 유효, 과거에도 유효했고, 현재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유효할 정보는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그래서 빠에야 대신 왔다라는 거, 그래서 that로 바꿨을 수 있겠다. That is a traditional Spanish dish. 빠에야 is a traditional Spanish dish. 빠에야는 전통적인 스페인의, 여기 디시는 접시가 아니고 요리란 뜻으로 쓰였죠. 접시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리란 뜻도 있다는 거 배웠고요. 요리란 뜻이죠. 전통적인 스페인의. 자, 여기에는 스페인이 와서는 안 되겠죠. 스페인이 아니고 코리아가 오기 못 오듯이 코리아 디시가 아니고 코리안 디시, 한국의 음식, 스페니시 디시, 프렌치 디시, 재패니즈 디시, 국가 형용사형이 여기 와야 된다는 거. 전통적인 스페인의 음식이다. 자, 위세 세 가지 뜻 중에 이번에는 2번이죠. 뭐뭇을 갖춘, 뭐뭇을 가진.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 재료를 쭉 나온 거, 재료. 빠에야 만드는, 자, 그래서 15번 문장에는 빠에야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냐, 스페인 전통 음식이라는 정보도 있고 재료로서 쌀, 채소, 육류, 해산물이 사용된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현재 시제, 현재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현재 시제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쌀, 채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시제도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자신들이 빠에야를 먹었을 때 감상을 쓰고 있죠. 감상은 이런 식으로 썼죠.
비교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비교. 비교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교의 방식은 뭐, 누가 누구만큼 맛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가 더 맛있다 할 수도 있고, 뭐가 제일 맛있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비교 방법 중에 지금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빠에야를 안 먹어본 사람들은 빠에야의 맛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볶음밥은 먹어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경험해 봤을 만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아, 얘 같은 맛이나 하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고 맛을 상상해보기가 좋죠. 자, 그래서 한국의 볶음밥 같은 맛이 납니다. It tasted like a fried rice in Korea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it은 똑같은 내용. it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인칭 대명사, 빠에야 대신 온, 시제는 과거 시제 선택했다는 거. 먹었을 당시에 대한 내용이니까 과거 시제 tasted, did 들어가 있는 형태 쓰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은 어떤 것 같은 맛이 난다니까 뭐뭐와 같은이란 뜻의 like의 두 가지 뜻, 좋아하다, 뭐뭐 같은 중에서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볶음밥 같은 맛이 났었다. 네, 볶음밥은 볶음밥인데 어디에 볶음밥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치사 빈칸 문제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In Korea죠. Paella tasted like fried rice in Korea.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 질문은 What did it? What did Paella taste like?가 되겠죠. Paella는 무엇 같은 맛이 났었니? What did Paella taste like? It tasted like fried rice in Korea. 자, 근데 만약에 그것은 좋은 맛이, delicious한 맛이 났어요. 이렇게 할 때는 it tasted 해놓고 여기다가 like를 쓰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올 녀석은 단어가 delicious이고 delicious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없죠. 명사 뭐 형용사가 오더라도 명사가 있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맛있는 맛이 났어요. Paella tasted delicious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거 1, 2, 3, 4, 5 중에서 이 형식이고 이때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다? 감각 동사. 지각 동사는 오 형식일 때 용어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도 크게 상관없다. 시제 보니까 it was delicious 해도 되고 it was를 여기다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It was like fried rice in Korea 하면 그것은 한국의 볶음밥을 좋아했었다가 아니고 그것은 한국의 볶음밥 같았다인데 얘 대신에 얘를 쓰면 한국의 볶음밥 같은 맛이 났었다로 바뀌겠죠. 워드를 써도 문장의 의미는 Paella was like fried rice in Korea 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달이 가능하다. 근데 음식이니까 단 그냥 재미없게 비동사 쓰는 것보다는 음식에 어울리는 동사인 뭐뭐 어떤 맛이 나다란 뜻을 가진 tasted를 쓰는 것이 훨씬 낫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 Paella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장 만들어 보자고 한건 여기에 형용사가 사용됐을 때는 it sounds good 하듯이 it tasted delicious고요. 무슨 품사냐, 이와 같이 형용사냐, 이와 같이 명사냐에 따라서 전치사 like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명사니까 볶음밥 같은 맛이 났었다니까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like가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뭐뭐처럼 보인다 할때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때 look like 쓰고 어때 보인다 할 때는 look 어떤 시 쓰듯이 taste도 look하고 똑같은 감각 동사니까 형용사 품사를 사용한 표현이냐 명사를 사용한 표현이냐에 따라서 전치사 like를 넣어야 하느냐 반대로 넣어서는 안 되냐 구분이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거 무슨 씨야, 무슨 씨야 했던 것들이 무슨 씨가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고 쓰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어를 공부할 때는 무슨 씨, 다른 말로 하면 품사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
자, 그 다음 원인과 결과. 여러분들이 소댓 구문을 배우기 전이었다면 Because paella was very delicious, 쉼표, we all enjoyed it. 또는 Paella was very delicious, so we all enjoyed i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걸 so that 구문을 쓴다 했고요. so that 구문, such that 구문 자세하게 꼭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Paella 대신 계속 오고 있습니다. 1번의 이시고요. 매우 맛있었다. 그래서 대세 종류가 하나 더 추가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처럼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과 비슷한 점은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건 똑같지만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두 그걸 즐겼다는 원인. 빠야가 맛있었던 게 원인, 모두 즐겼던 게 결과고요. 이 문장은 앞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어쨌든 또 출제될 거니까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보기 했고요. 자, 마드리드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마드리드랑 세비야였죠. 세비야 비교해 보면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이고요. 그다음에 축구로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다를까 축구 구경 갔습니다. 축구 구경 가서 신난 사람, 시스터랑 내가 신났고요. 신난 이유, 메시 같이 유명한 선수 봐서 팬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당연히 유럽 애들 축구라면 환장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는 동안 응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무슨 뭐 영화 관람 오듯이 팝콘 먹으면서 보진 않았겠죠. 열광적으로 응원하면서 봤죠. 근데 응원 방식이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여기가 마드리드 얘기 끝나고요. 세비야에는 뭐가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이 많다. 그리고 세비야의 플라멩코라는 춤이 유명한데 박물관까지 있어서 방문했고요. 그럼 박물관 가면 뭐 했겠다? 플라멩코 댄스를 구경했겠고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멋진 움직임으로 플라멩코 추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플라멩코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전통 음식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참,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놓으셨다? 어순주의라는 거. 선생님 깜빡했네요. 스페니쉬 트레디셔널 디쉬가 아니고요. 트레디셔널 스페니쉬 디쉬라는 거. 전통 스페인 음식. 스페인 전통 음식. 우리는 그냥 한국 전통 음식. 스페인 전통 음식. 우리말 순서는 얘가 먼저 써야 될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니쉬 트레디셔널 디쉬 하면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런 설명을 왜 하냐면 트레디셔널도 형용사로서 디쉬를 꾸며 주려고 와 있고 스페니쉬도 형용사로서 디쉬를 꾸며 주려고 와 있으니까 형용사가 지금 한 단어를 꾸며 주는 형용사가 뭐 사실은 뭐이 부분도 형용사니까 근데 이건 기니까 당연히 뒤로 갈 거니까 뭐 어순에 별로 이 부분은 기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거 한 단어로 된 형용사 한 단어로 된 형용사인데 그렇다면 뭐 누가 먼저 올 거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뭐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죠. 거기에서 국가 형용사가 가장 형용사 중에는 마지막에 온다라는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서 오는 순서가 있어요. 뭐 성상, 수량, 성상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도 하는데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자, 요런 거 어순주의 해야 되는 건 누가 할 일이다? 여러분들의 마우스가 할 일이죠. 어순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빠에야 얘기하다가 잠깐 멈췄고요. 빠에야는 스페인 전통 음식이고 재료는 쌀, 채소, 육류, 해산물이고 그다음에 비유하자면 한국의 볶음밥 같고 맛이 엄청 맛있어갖고 되게 맛있게 먹었대요. 그게 뭐 세비야는 뭐 특징적인 게뭐 플라멩코 빼고는 뭐 별로 특징적인 게 없네요. 오케이, 뭐 여행하면 물론 맛집 이런 것도 중요하죠. 빠에야 맛집 가봤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오팝까지 했고요.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비야에 갔다.
그다음에 뭔 소리로 시작되느냐? 이런 말로 시작이 되겠죠. 어떤 말로? 잠깐만요. 왜안 움직이냐? 이렇게 하겠다. 어떤 말로 시작되느냐? 동안이란 말로 시작하죠. 우리가 걸어서 도시를 산책하는 동안 우리가 봤죠. 뭘 봤습니까? 많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을.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문장은 while 이란 말로 시작하죠. While we walked around the city. walk around 전치사 주의하라 했고요. 산책하다 walk around 외워두라 했고요. 과거 시제 조심하라 했죠. We saw many historical 아니고 many historic buildings. many니까 반드시 복수형인 거뭐 중1도 아닌데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 historical 오면 조금 의미가 부족해진다. 문법적으로 틀리는 건 아닌데. 역사적인 건물들 이래도 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어서 historical 말고 historic 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뭡니까? 오케이. 우리가 방문했다 나오죠. 우리가 방문했다. 있습니까? 뭘 방문했는지는 아시죠? 뭘 방문했죠? 뭘 방문했으니까 우리가 봤겠죠? 뭘 봤겠어요? 플라멩코 춤을 봤겠다라는 표현 준비됐죠?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we visited a flamenco museum and we watched 댄스는 셀수 있죠. We watched a flamenco dance. 오케이. We visited a flamenco museum and watched a flamenco da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 내용은, 뭐 이게 뭐 스페인어기 때문에 플라멩코라 하기도 하고요. 플랑드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뭐 플라멩코, 플랑드르.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스페인식 발음이겠죠. 플랑드르는. 어쨌든 그렇고요. 자, 봤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뭐를 입고 있는 여자가,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 진행형 했습니다. 추고 있는 중이었죠. 무엇을 플라멩코 춤을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에 전치사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준비됐습니까? 만나 보겠습니다. A woman. 길어져서 길어갔네요. A woman in a red dress가 뭐 했다? 시제는 진행형 시제. Was dancing what? A flamenco. The flamenco 좋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 주의하라 했던 with wonderful movements 움직임이 하나가 아니니까 복수로 돼 있겠죠. A woman in a red dress was dancing a flamenco with wonderful movements. A woman in a red dress was dancing the flamenco with wonderful movements. 여기까지 플라멩코 댄스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이제 음식 먹은 얘기로 바뀔 차례죠. 뭐로써 우리는 먹었다? 무엇을? 뭐로써 먹었어요? 저녁 식사로써 먹었죠. 전치사 주의하라고 했고요. For dinner, we ate paella. For dinner, we ate paell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paella 얘기 되게 많이 한다 했어요. 제일 먼저 그 다음 문장의 특징은 빠에야에 대한 팩트를 전달해야 되니까 시제가 현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통적인 스페인의 음식이다. 그 다음에 재료를 쭉 얘기하죠. 뭐가 들어있는 하려니까 전치사 뭐 들어가죠.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시제 현재니까 It is a 어순주의 It is a traditional Spanish food 이렇게 나오죠. ASPDC. It is a traditional Spanish dish. 뭐를 곁들인 with rice, vegetables, meat, and seafood. vegetable 빼고는 다셀수 없는 명사들 재료 명사죠. rice 셀수 없고, meat 셀수 없고, seafood. vegetable만 셀수 있죠. 오케이, 전체 다 with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팩트니까 현재 시제인데, 이제 다음 문장의 시제는 다시, 그 당시, 먹었던 당시 얘기로 바뀝니다. 그것은 맛이 났죠. 멋 같은 맛이 났죠.
뭐는 뭔데, 어디의 뭐, 한국의 못 같은 맛이 났었다. 여기에 또 전치사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tasted like fried rice. Old in Korea. 됐습니까? It tasted like fried rice in Korea. 한국 볶음밥 같은 맛이 났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을 꼭 하고 싶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맛있었다. 원인 그래서 라고 해석하기로 한 그 녀석. 우리 모두는 그것을 즐겼다. 오케이, 쉽죠. 많이 했으니까. 시제는 과거. It was so delicious. 그래서 that we all enjoyed it. It was so delicious that we all enjoyed it.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세비야에서 얘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심화 학습자료 붙여주시고요. 자, 그래서 after we toured Madrid, we went to Sevilla.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은 while we walked 접속사 시제일치 around the city, we saw many historical 말고 historic buildings. while 되면 as가 되겠죠. 어? 선생님 뭔가 동화니까 during도 되겠네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during은 전치사죠. 지금은 누가 다를 누가 다에 다짜 뗄 수 있는 녀석이 와야 되고요. 그 녀석의 문법적 명칭은 접속사죠. 이 친구는 안 되겠다. during은 뒤에 어떤 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얘들 둘은 접속사. 얘는 전치사죠. 뜻은 우리말 해석은 동화이지만. 그 다음에 we visited the flamenco museum이죠. museum. and watch the flamenco dance.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이제 플라멘코 춤 봤다니까 뭐 어떤 옷을 입고 있는 누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죠. 어떤 식으로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오케이. 그래서 a woman은 woman인데 in a red dress가 여기에 was dancing이죠. 딴 거 될로 없고요. 멀티 안 되고요. 더 플라멘코 댄스 또 쓰지 마세요. 어떻게 환상적인 움직임을 사용해서 추고 있었죠? 전치사 with wonderful movemen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빠에야 먹은 얘기도 넘어갑니다. 오케이. 뭐로써? for dinner로써 we ate 빠에야를 쓰라고 했는데 이거 선생님 못 쓰니까 맞나? 오케이. 내용 파악을 위해 빈칸에 놨어요. 빠에야를 먹었다. 뭐 이거 스펠링 틀렸을 수도 있는데 스펠링 틀렸으면 여러분들 알아서 고쳐주세요. 빠에야 is a traditional Spanish 어순주의 dish. 뭐를 곁들인 전치사 with rice, vegetables, vegetables, meat and seafood. 오케이. 이때면 that 되고요. 얘들은 빠에야를 잡아왔다. 시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was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 있는 거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는 빠에야라고 이런 식으로 빠에야라고 쓰라고 했죠. 오케이. 빠에야 tasted 어떤 것 같은 맛 났으니까 필요한 건 전치사 like죠. It tastes like 튀기다 밥입니까? 튀기고 있는 중인 밥입니까? 튀기는 걸 당한 밥입니까? 이 말이고요. In Korea. Okay. 그 다음에 It was so delicious that we all enjoyed it이시고요. 뭐 very 안 될 일이 없죠. very를 쓸 것 같으면 so하고 that 또 같이 동그랗게 묶어주고 very를 쓸 것 같으면 여기에 so를 쓰시든지 really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it was very delicious so we all enjoyed it.
It was really delicious, so we all enjoyed it. It was so delicious, so는 안 되죠, 이번엔. That we all enjoyed it.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최소 두 개 다 했네요, 선생님이. 아 참, 이거 말고도 해야 되죠, 그쵸?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건 이거 쓰는 문장,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 이거 말고도 because it was, because 쓰면 so 많습니다. Because it was so 되겠네. Because it was so really very delicious. 곡심표. We all enjoyed it. 그 다음에 뭐 so 들어간 건 여기 있으니까 뭐 굳이 안 써도 되겠고요. 소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두 가지, 최소 두 개, 두 가지 썼죠. 그러면서 인 베르셀로나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본문 두 번째 파트 살펴보았습니다. 남아있는 거 바르셀로나 가서, 이 부분이 조금 가장 좀 어려운 것들 많이 있으니까 미리 예습 좀 해주시고요. 통문장 어느 정도 익혀 두셔야 되겠죠. 미리 한번 끊어 보면요. 18번에서 시작해서 25번도 쭉 가고 요렇게 한 토막이고요. 마지막 27, 28, 29 Traveling in Spain was a wonderful experience 어쩌저쩌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이 마무리 결론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 뭐 시간 조금 그러니까 자 여기는 이제 끊어 읽기는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보입니다. Where in Barcelona 누가다? We took a tour. We toured, 해도 되네요. We took a tour of Park Güell and Sagrada Familia. Hey, 바르셀로나에서 우리는 뭐 take a tour, take a trip, 여행하다라는 표현이죠. Take 들어가는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전치사 of 들어가고요. 우리는 Park Güell과 그 다음에 성모 대성모 성당이라고도 하고요. 뭐 Sagrada 대성당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Familia가 이게 가족이란 뜻이에요. Family의 스페인어입니다. 이건 뭐 성당이고요. 그래서 성가족 성당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성가족 성당을 방문했다. 아 참 투어했다. 오케이. 뭐 어디에 형광벤치를 할지는 뭐 보이죠. 뭐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아야 두 개? 뭐 그냥 한 개라고 해도 되겠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Both were designed by Antoni Gaudi. 그렇죠.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고 또 대단한 또 괴짜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가우디에 대해서 한번 뭐 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불행한 사람이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을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건축가죠. 건축가 영어로 뭐라 하는지 한번 뭐 알고 있으면 좋고요. 모르면 조사하면 더 좋고요. 둘 다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졌다. 이거에 주요 문법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in Park Güell, Güell 공원에서 we saw, 봤는데 some of Gaudi's creative works, 가우디의 아주 창의적인 작품들 몇 가지 봤는데 작품은 작품인데 어떤 작품들 like a colorful lizard, 화려한 도마뱀과 같은 아주 창의력 짱짱한 작품들 좀 몇 가지를 보게 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Park Güell, 귀엘 공원 방문한 이후에 we visited Sagrada Familia, 우리는 성가족 성당을 방문했다. 오케이. 뭐, 여기 뭐 생략되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Walk on the buildings started.
그 건물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When? In 1883. 1883년에 시작됐고, and is still going on today.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감상평이 나오죠. I was impressed.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감명을 받았다. By its size and unique design. 그것의 규모와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에 큰 감동을 받았다.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The ceiling inside Sagrada Familia shone. 그래서 대성당 안쪽의 천정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못같이 빛이 났다. 밤하늘같이. 오케이, 밤하늘은 밤하늘인데 어떤 밤하늘? With bright stars. 밝은 별들을 가지고 있는 밤하늘처럼 반짝거렸다. 천정이 반짝거렸다. 설계를 다 그렇게 해놓은 거죠. Its stone columns stood. 대성당의 돌로 만들어진 기둥들이 서 있었다. Like big trees. 커다란 나무처럼 서 있었다. 그 다음에, At Park Güell and Sagrada Familia에서, 귀엘 공원과 대성모 성당에서 I could feel, 난 느낄 수가 있었는데, feel what? Gaudi's creativity. 가우디의 창의적인 어떤 정신,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뭐도 느낄 수 있었냐? And his love of nature. 그의 자연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가,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raveling in Spain was a wonderful experience. 스페인 여행하는 것은 아주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While I was there, 내가 거기에 있었던 동안, I learned a lot about Spain. 난 스페인에 대해 많이 배웠다. I want to visit the country again. 나는 그 나라를 다시 한번더 방문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여기에 18번부터 29번인가요? 29번까지 형광펜 칠해둘 테니까 다음 동영상 보기 전까지 텀을 좀 가지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텀을 좀 가지고 왜 형광펜 칠했는지 고민하고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자, 여기는 수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거, take a tour of. 뭐 이런 건 제가 추가로 설명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입이 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고민해 볼 만한 걸 던져드리면, took a tour of를 한 단어로 표현도 가능하죠. 뭐그 외에 뭐 전치사 in, 베르셀로나 in 이런 건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실 거고요. 뭐 빠트린 거 없나? 뭐이 정도면 충분히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스가 보이고 보스 뒤에 생략된 말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was가 오지 못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design이라는 동사는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변형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말하는데 지금 얘가 보이니까 이 문장이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수업할 때는 는 쓰고 뭘 어떤 문장 써봐라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n Park Güell, we saw some of Gaudi's creative works like a colorful lizard에서 할 말은 뭐 이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We saw 자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 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는 요런 식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여기에 크리에이티브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와 있는데, 크리에이티비티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왜 크리에이티브가 못 오고 크리에이티브인지, 여기는 왜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고 크리에이티브인지에 대한 답은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워크가, 자, 단어 할때 워크가 뜻이 많다 그랬고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러이러한 뜻일 때는 셀 수가 있고, 이러이러한 뜻일 때는 셀수 없다고 얘기한 적 있죠. 자, 저 앞에서도, 여기도 some of the world's most famous soccer players
조심하라 그랬죠, 이 녀석. 그러니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works라는 거. 또 전치사 like 있고요. colorful weird. 뭔가 예시를 들고 싶을 때 사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of the books money 셋 중에 뭐가 가능한지 뭐 하나만 가능할 수도 있고 둘 이상 가능할 수도 있고 셋다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거랑 비교해서 some of 말고 one of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또 one of the book인지 one of the books인지 one of the money인지 이런 것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면 수량 형용사라는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예고했던 after 뒤에 생략된 말이 보이고요. 힌트는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어딘가에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부분은 요거 생략해도 돼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after는 뭐도 할수 있고 뭐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During은 아니죠, 그게. While도 아니죠. 그렇죠. While도 하나 역할을 한 가지 역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는 During도 그렇죠. 근데 After는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Work가 또 나왔는데 요 Work하고 요 Work에 대한 얘기 서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문장에 참 끊어읽기 할때 선생님이 요거를 빠뜨렸네. Work on the building started. 그 건물에 대한 공사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뭐 전치사 in 뭐 연도니까 in 썼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말고, 여기에 지금 접속사 보이죠? 접속사 보이니까, 요 녀석의 형태가, 어? 이거,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네, 마치. 과거 시제고, 현재 시제인데, 이거 틀린 거 아닌가? 틀린 거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고요. 맞는 거라면, 왜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수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Go on. 계속하다, 계속되다라는 거를 지금 무슨 시제로 표현하니까 여기에 얘가 있고 얘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보이죠? I was impressed by its size and unique design 이고요. 이거의 주요 문법이니까 그래서 뭐할 거냐? 여기 는 고민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설마 뭐 it하고 it가 뭐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뭐 어떤 점이 다른지 이 정도는 그런데 뭐 초딩이나 중딩도 아닌데 하시겠죠? 오케이. 사이즈 이 내용 파악도 중요합니다. 뭐에 감동받는지 사이즈에 감동받고 유니크한 디자인에 감동받았다는 내용 파악. 뭐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 보여주셔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대단한 건물입니다. 어떻게 저런 걸 지어 설계하고 또 그걸 또 실제로 짓기까지 했는지. 그리고 설계는 뭐 이렇게 종이 위에 하는 거니까 자기 막 상상대로 막또 손이 가는 대로 물론 이제 뛰어난 건축가라면 실현 가능성 있는 거를 뭐 도면으로 그리겠죠. 근데 뭐 아무리 그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설계고 또 그걸 실제로 지은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24번에서는 전광팬 칠할 부분이 The ceiling inside the Sagrada Familia shown. 뭐 여기 뭐가 생겼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3단 변신. 그다음에 like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전치사들이 계속 눈에 보이네요. 전치사 3개. 이 문장에 전치사 3개. Inside Sagrada Familia. Like the night sky. With bright stars. 총 3가지 전치사들이 보이고, 전치사 빈칸 문제는 중학생들한테 늘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실링하고 루프하고 뭐가 다른가? 앞에 오이할 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츠는 더 얘기 안 되겠죠. 스톤 컬럼스. 컬럼이 무슨 뜻인지 또 이거 스펠링 좀 주의해 주시고요. 뭐 라이크 또 나온다. 예, 이글 쓰는데 지금 라이크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라이크를 많이 쓰는 게 어쩜 또 글의 종류로 봤을 때,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죠. 라이크 같은 걸 쓰는 게. 직접 가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쓰는 게참 좋은 방법이죠. It's a stone columns stood like big trees. With bright stars like big trees. 큰 나무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스튜드도 뭐 상담변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믿질 못하겠어. 옛날에 했던 거라서 알고 있겠지 싶으면 여러분들 꼭 발등을 찍더라고. 자, at 파크 귀에 and Sagrada Familia 앞에 전치사 빈칸. I can feel이 아닌지 왜 I can feel이 아니고 왜 I could feel인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리에이티브가 못 오는 이유. 오케이. 그다음에 요 표현 뭐에 대한 사랑. 자, 여기에 러브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너무 당연하죠. 그의 사랑하다는 아니겠죠. 그의 사랑이겠죠. 러브는 명사로 써왔고요. 뭐뭐에 대한 사랑, love of 뭐뭐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엔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엔드가 아니라서 어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엔드라서 그게 어려운 부분 맞고요. 그 다음에 27번에선 당연히 트래블의 형태가 왜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고요. 그 다음에 워즈 중요하죠. 원더풀 또 나오네요. 원더풀 익스피리언스 경험. 스페인 여행하는 것은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뭐 원더풀 같은 말. 그 다음에 while 나왔네요. while 나왔고 얘랑 말이 되는 형태인지. While I was there. 대열에 대한 얘기 할라 했는데 재미없게 밑에 써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얘는 빼먹지 마세요. While I was Spain 하면 내가 스페인이었었던 동안, 사람이 국가로 별에 있었던 동안이라는 이런 이상한 뜻이 되니까 전치사 in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While I was a student, 내가 학생이었던 동안이겠죠? 근데 while I was Spain 하면 내가 스페인이었었던 동안이니까 이상해지겠죠. 뭐 얼랏의 뭐 여러 가지 뜻과 여기에서의 뜻, 전치사 빈칸 문제. I learned a lot about 요걸 뭐 I learned a lot about 이 표현은 참 많이 쓰이겠죠. 뭐에 대해서 한수잘 배웠수다. I learned a lot about 스페인에서 많이 배웠다. I want to visit. 시제가 바뀌고 있죠. 시제가 바뀌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뭐, the country가 뭘 가리키는지 궁금했는데, 어렵진 않고, 위에 답까지 써 있고요. 이런 것들 미리 대비해 두시고, 다음 수업. 제발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지고 나서 진행하세요. 수고했습니다.